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팀 놀면 뭐하니의 시즌 2는 학교 5학년 김태준, 김만희, 주하은, 지경우입니다. 저는 평소 잠이 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친구들로부터 ASMR 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짜로 ASMR 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오게 될까 궁금하여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탐구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ASMR이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ASMR이란 자율감각 쾌락반응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의 약자이며 쉽게 말해 뇌를 자극시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소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연필로 글씨 쓰는 소리, 특정한 음식물을 먹으며 씹는 소리 등 다양한 ASMR 소리가 있습니다. 먼저 ASMR 소리를 들으면 정말 잠이 올까? 라는 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 1단계로 평소 수면을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험 2단계로 잠을 잘 때 들을 가장 편안한 ASMR 소리를 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잠이 잘 오게 한다는 다양한 ASMR 소리 중 총 5개의 소리를 선정하였고 5가지의 ASMR 소리를 돌아가며 듣고 잠을 청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소리 1가지를 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실험 한 단계로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ASMR 소리로 들으면 잠을 청하고 평소에 잠이 들 때와 비교하여 수면에 들기까지 걸린 시간을 및 수면을 들 정도를 비교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잠깐! 저희 팀 4명의 결과만으로는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교 5, 6학년 학생들 중 함께 실험에 참가하고 싶은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10월 1일에서 10월 7일까지 함께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신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그냥 잠을 청했을 때와 ASMR 소리를 들으면서 잠에 들었을 때의 수면 전투를 비교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 다음과 같이 총 3그룹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최대한 동일한 환경에서 잠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과도한 신체 활동이 있거나 너무 늦게 자는 자리 있는 경우 특정한 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가지 ASMR 소리 중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편안함을 느낀 소리는 부드러운 빗소리였습니다. 저희 팀원들의 경우 키보드 타이핑 소리를 가장 편안하게 느꼈지만 28명의 참가자 중 12명의 참가자들이 부드러운 빗소리를 가장 선호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기간 동안 자신이 고른 ASMR 소리를 듣고 잠들었을 때 평소보다 잠들 때까지의 시간이 줄어든 실험 참가자는 총 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78.5%의 참가자들이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ASMR 소리가 잠드는 데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도 21명 총 75%의 실험 참가자들이 도움이 된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도움이 된다라고 대답해준 참가자들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진다. 잠에 빠지는 최면에 걸리는 느낌이 든다. 비슷한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다. 잠을 자는데 집중이 더 잘 된다. 필요 없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등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대답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SMR 소리가 실제 수면의 질도 상승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워치의 수면 점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평소 40점에서 60점 정도로 낮았던 수면 점수가 ASMR 소리를 듣고 잔날의 경우 약 70점 정도로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정리한 여러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ASMR 소리를 들으면 잠을 자면 잠이 더 잘 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평소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 수면에 도움이 되는 ASMR 소리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팀 노면 모아 뉴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